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 역대 애니메이션 시청률 탑10! 만화 사랑하시는 분들 어떤 애니메이션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10위 베르사유의 장미 28.0%. 이 만화 본 적 있나요? 본 적은 없는데 드라마 봤죠? 네. 그리고 엄마가 얘기 많이 하고 TV에서 가끔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9위 달려라 부메랑 29.0%. 전 이거 본 것 같아요, 어렸을 때. 아, 그래요? 약간 레이싱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. 나 이름이 너무 귀엽다. 달려라 부메랑. 8위 슈퍼 그랑족 29.3%. 이것도 아세요? 그쵸. 유명한 진짜? 만화인데 장난감이 아니라 그 네. 로봇 나오고 뭐 그런 거. 뭘 던지면 로봇가 소환되고 뭐 그런 거. 7위 쾌걸 조로 33.0%. 동화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봤는데 저는 뭐 만화로도 기억 잠깐 해요. 쾌걸 조로? 정확히 본 것 같진 않은데 저도 기억이 나요. 6위 포켓 몬스터 33.0%. 피카츄 몬스터 알죠? 그렇죠. 피카츄 나오고 이츄. 꼬북이 나오고 지우. 맞죠. 5위 달의 요정 세일러문 33.6%. 여학생들에게 선풍적인 네. 인기였죠. 이거 맞을걸요? 그렇죠. 네. 4위 피구왕 통키 35.5%. 피구 뭐 스포츠와 관련된 만화라서 그렇겠다. 이 또한 진짜 인기가 많았죠. 저는 이 만화를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워낙 유명했다는 뜻이겠죠? 그렇죠. 제가 많이 들었어요. 3위 슬램덩크 36.0%. 이것도 워낙 유명한 만화죠. 만화책도 많이 팔리고 뭐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죠. 네. 요즘도 뭐 TV 틀다 보면 예능에서도 뭐 슬램덩크 맞아. 2위 무적 파워레인저 39.1%. 파워레인저 그 쫄쫄이 입은 사람들인가? 그렇죠. 1위 나라라 슈퍼보드 42.8%. 치키치키차가 차가 초코초코초 저팔계 4호점. 나봐! 애니메이션 중에 이렇게 특집으로 방영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청률 대박이었던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게 바로 머털도사라고 하는 만화인데 시청률이 무려 54.9% 였다고 하네요. 54.9%는 지금 드라마에서도 되게 힘든 그렇죠. 시청률이죠. 여기서 특집이라고 하면은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에 해줬던 만화죠. 앞으로도 이런 애니메이션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순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렸을 때 그 뭐라고 할까 동심? 향수 추억? 동심 같은 게 생각나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 됐네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다양한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